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이안입니다. 이제 절기 중심으로 기미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7월 7일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 8월 8일 양력 기준으로 입추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서에서 입추 전까지가 바로 기미월입니다. 현재 계묘년의 1년 운에서 기미월을 볼 예정인데요. 1년의 운에서도 그렇지만 기미월은 동시에 해묘미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도 지금 정해져 있어요. 오후 5시 30분부터 소서절기에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실질적으로는 7월 8일부터 기운을 받기 시작하겠죠. 요건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요. 8월 8일 새벽 3시 22분에 끝나니까 실질적으로는 제가 적기는 8월 8일까지다 라고 지금 되어 있으나, 8월 7일에서 8월 8일 약 낮 시간대까지만 적은 영양기 안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약 9일 정도 뜨거운 정화의 열기를 그 앞달에서부터 이어받고, 기미월이라는 것은 바로 4, 5, 미로 진행이 되어 온 한여름의 아주 뜨거운 열기거든요. 그래서 더워요. 에어컨이 없으면 지내기가 어려운 계절이죠. 그래서 초반에 이 9일 동안 7월 중순까지 양력으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말 그대로 정화의 열기가 아주 지글지글 거리고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짧은 3일 동안은 약하게 을목이 들어와서 이제 나머지 을목의 기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21일부터 슬슬 금기운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기토라고 적혀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계절이 무엇이냐, 바로 경신월이죠. 이 경신월을 맞이하기 위해서 금의 에너지가 미리 이제 넘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수도꼭지가 트는 것처럼 열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는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제 그만 뜨거워져라 라고 멈추는 브레이크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기토의 작용이고, 이 기토가 바로 신유술로 가기 위해서 금의 에너지를 조금씩 이제 맛보기로 열기 위한 갈무리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정화, 을목, 기토 이 순으로 에너지들이 점점 모습을 바꿀 거예요. 이 기초를 꼭 먼저 인트로 과정으로 제가 앞에 두는 이유가, 내용을 무조건 타임라인 순으로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거든요. 자, 그럼 감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운입니다. 7월의 운은 현재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감목이라는 글자를 천간의 어느 한쪽에 반드시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이제 이 기미월의 상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대부분은 감목에게는 괜찮은 에너지거든요. 그런데 지속성이 한 달 중에서도 좀 약해요. 약하게 들어옵니다. 거의 좋은 쪽이긴 합니다. 거의 좋은 쪽이긴 한데 지속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휴가철이긴 한데 특히 여기 있는 건강 그리고 본인의 활동성이 크게 두드러지는 달은 아니에요. 그 어느 달보다도 똑같은 미월이라고 해도 이번 올해의 기미월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는 계묘년이고 이 묘의 환경지인데 기미월로 이렇게 오게 되면 해묘미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음이 양보다 좀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기미라고 하는 것은 갑목의 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정제 에너지예요. 근데 정제 에너지 중에서도 좀 약한 정제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7월 7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이 9일 정도의 기간 동안은 아무래도 갑목이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내가 나누어 주게 되는, 아무래도 에너지 소모 자체가 좀 더 커지는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의 짧은 3일 동안은 갑목의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정화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고요. 이때 어떤 사건에 내가 휘말릴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사건에 내가 개입을 당할 수도 있어요. 꼬인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럼 마지막으로 7월 21일 정도부터 해서 8월 8일까지가 장장 18일 정도의 기간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금의 기운이 열리기 시작하는 말 그대로 기토에게 갈무리 당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갑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안정화가 되는 기간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 미토에서 미토라는 이 달에서 환경지에서는 갑목 스스로도 인묘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인성에 해당하는 정인에 해당하는 개수도 역시 인묘가 되는 환경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강이라던가 또 본인이 나설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즉 기회가 줄어들고 건강이나 컨디션 부분도 크게 건강해지는 기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조용조용히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한다거나 안정적인 상황을 꾀할 수 있는 것, 또 어떤 사건 사고를 벌이기보다는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내가 어떤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미월의 역할이다. 기미월의 시기에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액땜하는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장점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던 갑목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미가 통째로 정제라는 십성으로 들어오지만 절대 오는 십성으로 보시면 안 되세요. 뭐 상관이 어떻고 정제가 어떻고 관성이 어떻고 이런 십성 위주로 보시게 되면 해석이 정말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9일, 3일, 18일 순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흘러가는 흐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갑목이 앞으로 나서기보다는 뒤로 양보를 하시게 되고 나눠주게 되시고 내가 받는 대가가 줄어드는 그런 월 초순의 상황이 있을 것이고 월 중순부터 잠깐 짧게 사람들의 사건 사고에 휘둘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는 좀 담담하게 안정화되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약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의 기미월입니다. 우선 기토라고 하는 축축한 환경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번 기미월에서는 우선 시장성, 즉 사람들과 얽히고 교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을목의 입장에서는 이 기미월을 만나서 상당히 부지런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토가 축축한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사오미 운동을 하지만 해묘미 환경 운동 속에서 꽤 제법 오랫동안 장기적인 흐름을 타게 될 것이고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독특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꽤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 바빠질 겁니다. 여기저기 좀 다닐 일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흐름을 보자면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약 9일 동안 을목의 입장에서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내가 정화로 인해서 을목이 장작처럼 쓰임이 있고 쓸모가 많아지게 되는 기간이고요.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짧게 약 3일 정도 을목이 또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교류에 상당한 왕성해짐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쭉 돌아다니게 되는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 21일부터 해서 8월 8일까지는 18일 정도 금을 열기 위해서 을목의 입장에서 기토에게 갈무리를 이제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만큼 내가 발전하게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침착해져요. 조급해지지 않고 안정적인 심적인 상황. 마치 가지지 못했지만 다 가진 것이냐, 이미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게 되는 흐름입니다. 어쨌든 이번 기묘월에 이제 을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 가지로 결과적으로는 과정은 좀 고단하게 보일지라도 겉으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을목체 왜 저렇게 바빠? 쓸데없이 바빠. 뭐 저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알맹이를 까고 들어가자면 내가 좀 더 쓰임이 많아지고 쓸모가 많아지고 돌아다닐 일이 많고 그만큼 결과적으로 이후에 하게 되는 씨를 뿌리는 뜨거운 여름을 마무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묘년의 기미월입니다. 우선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특히 정관, 개수, 지지에서는 자수에서 나온 에너지거든요. 이 부분이 기미월에서 그게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즉 사람들과의 조화, 조율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단점이 적극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질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활동이 아무래도 여기서는 또 이 미라는 환경지에서 우리가 12운성의 상황, 간목과 간목이 바로 편인이고요. 편인이고 십성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관에 해당하는 개수, 정관, 네, 이름일 뿐입니다. 제가 보신 십성은 이 부분이 이 기미월이라는 환경에서 편인 일단 갑기 합에 또 미토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즉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치부가 단점이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러면 조직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는 유명인의 입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께는 기묘월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즉 나의 단점과 치부가 노출이 되는 말 그대로 구설이죠. 구설과 시비가 상당히 올라오는 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그래서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고 흐름을 한번 또 보자면 양력으로 7월 7일부터 약 7월 16일까지가 병화 입장에서는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나가줘야 되고 나와줘야 되는 그런 이동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다른 사람의 알력에 의해서 물러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조직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퇴사 또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또는 승부에서 지는 형태의 이동이 흘러갑니다. 즉 불리한 이동이라는 것이죠. 불리한 어떤 압력 또는 불리한 이동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이고 두 번째로는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짧은 3일 정도 잡아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병화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잠깐 내가 좀 나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나돌아다닐 수가 있고 또는 확장을 하려고 내가 가진 것보다 좀 더 부풀려서 움직이거나 내 몸을 부풀려서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게 되는 수입을 확장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활동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7월 21일에서 8월 8일 사이에 병화 입장에서 기토로 갈무리가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이 뒤에 이제 어떤 운이 오느냐. 금기운이 따라온다는 거죠. 재성의
영역을 열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상관기토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상관기토가 이제 드세지니까 여기서 관성이 더더욱 압력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목의 활동이 잠깐 일시적으로 좀 편해집니다. 왜냐면 을목에게 영향을 받았고 요 갈물이 되는 기간 동안 병화에게는 사고 싶은 걸 산다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어떤 금전의 지출 사고 싶은 걸 산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움직이는 유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휴가 기간과 겹치기도 하죠.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어떤 이동, 금전, 사람들과 놀러 다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쇼핑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같이 이루어지는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일까? 기묘월에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까지 취해서 즉 빚이나 빌리는 형태를 취해서 유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족들 간의 어떤 감정적인 소모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원망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미래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혹은 가까운 가족 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어쨌든 이런 부분 제가 조금 핵심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자의 상황에 병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기묘월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시고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그 어떤 에너지를 살펴보더라도 우선 식신이 십성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기미월의 형태로 들어오고요. 또 정화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건강 부분입니다. 건강이 이 개묘년 상반기에 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 건강의 상황이 2023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떨어졌었다면 양력으로 7월달에 많은 회복세가 일어나죠. 회복세가. 네, 일시적인 회복세이긴 합니다. 만성적인 뭐 수술이라던가 입원이라던가 또 계속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7월달에는 나름 안정기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이 안정기가 되는 상황에서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7월 7일 양력으로 또 7월 16일까지의 약 9일 동안의 상황이 정화 입장에서는 정화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쉬고 있거나 또 정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제한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이게 이제 핵심인데 주로 지나간 일, 예전에 다녔던 회사, 예전에 내가 만났던 인맥, 예전 내가 작품 활동을 했었던 어떤 학교나 기관 여기서 업적을 인정받을 만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지나간 일에 대한 칭송, 업적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죠.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달에 대한 키워드가 회복, 재생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가 짧은 3일인데 정화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일시적인 지원, 금전적인, 물질적인 지원들 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움, 그러니까 장기적인 도움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뭔가를 해보자 또는 나랑 같이 뭔가 동업을 해보자 라고 어떤 제안이 왔을 때에는 7월 20일 흐름 안까지는 장기적으로 내가 이 결정에 휘둘리겠다 싶으면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잠깐 발을 담궜다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단기적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의 나머지 장장 18일 정도의 기간에서는 정화가 드디어 이 금의 에너지가 조금씩 열리기 위한 기토의 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때 타인의 인생 그리고 타인의 사업, 일, 이 부분에 내가 간섭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김이월에. 그래서 정화는 체력적으로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그런 체력을 갖추게 되고 상황 자체가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본인을 도와주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열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금을 위해서 목이 이제 열리는 상황이에요. 지나간 일에 대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고요. 제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개입을 하게 된다. 움직이고 간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타인에 대한 평가도 같이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결정하거나 내가 개입하거나 칭송받는 것들은 다 나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의무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조율이라던가 조율이나 타협 이런 것들은 크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답을 받아내야 된다거나 즉 설득이죠. 이런 설득은 떨어져요. 본인의 논리적인 설득력 이런 것들은 김이월에 이 7월에 뜻을 펼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거나 내가 안 좋아졌다가 회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운이 들어오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판을 뒤집는 힘은 이 달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에게는 김이월 자체만으로 봤을 때 천일기인의 환경지가 펼쳐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 두 기둥 자체가 겁재라고 하는 십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근데 십성을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선 이번 이 김이월은 개묘년에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먼저 주목을 해야 돼요. 무토 입장에서는 특히 관성에 해당하는 이 목에서 크게 전환기가 있어요. 이번 올해의 김이월에서 7월 달에. 새로운 사업이라던가 새로운 일,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로 전환기를 무토가 펼치게 되는 거죠. 직업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무실을 연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뭔가를 하기 위한 자격증을 내가 취득을 한다거나 도전을 한다거나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김이월에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은 바로 자수에서 나온 정제 개수가 이 미토에서 임묘를 하고 있고 또 임목에서 나온 간목 편관이 똑같이 김이월에서 임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자고 한다면 배우자를 지금 구하셔야 되는 미혼분들께는 이번 김이월이 자칫 잘못하면 미혼 싱글분들께는 어떤 오해가 쌓인다거나 또는 어떤 나의 의사를 다르게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돼서 결과가 꼬인다거나 그런 일들이 다소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구간인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가 요주의 기간이에요. 무토 입장에서 정화를 영양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물러난다는 거죠.
또는 진행 중인 일에서 다시 처음부터 확인하고 재확인이 되겠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컷 상반기에 모든 것들을 마무리해놓고 이제 제안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어떤 사건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무토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혼자서 뭔가 공부를 한다거나 이 기간에 저는 중요한 일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혼자서 조용히 준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 기간의 짧은 3일 동안 있게 되는 거죠. 앞에는 9일 정도 기간이 있었고 3일을 거쳐서 이제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가 무토가 식상 신유술의 운을 열기 위해서 열어주기 위해서 기토로 갈무리를 하는 기간이 장장 18일 정도나 시작이 돼요. 이때는 내가 관리하고 또 보살펴야 되는 사람들,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다소 정신이 조금 산만해지는 기간이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한 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첫 번째 구간보다는 세 번째 구간에서 조심해야 될 시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방문하게 되는 곳 자체가 100%는 아닙니다. 뭐든지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방문하는 방문지 자체가 누군가가 쓰다가 퇴거를 한 곳, 그러니까 이사를 나간 곳, 아니면 쓰다가 버린 곳, 그러니까 촌집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흉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 싸게 나온 곳, 경매 물건, 그러니까 즉 새 것이 아닌 장소, 이런 곳에 무토가 지나가게 되거나 방문을 하거나 경유를 하게 될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이월 한 달 동안은 어쨌든 해묘미 운동을 하는 이 미토의 입장에서 겁재들에게 되게 휘달리긴 하지만 다소 좀 고생은 많이 생겨요. 이 30일 동안 시작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그 과정 자체도 1번, 2번, 3번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좀 여러 번 이제 보셔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확인을 거쳐야 되고 이런 좀 다소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결과만큼은 천일기인의 환경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아쉽지는 않더라.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더라. 라고 매듭을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뭔가를 졸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무토들은. 시컷 고생하고 졸업을 하게 되고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 그래서 신유술 식상을 이제 열어도 되겠다. 라고 안심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 단계 성숙해지는 거죠. 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기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 다른 천간 중에서 을목이 있었는데요. 이 을목과 거의 유사해요. 천일기인이 자, 신이죠. 근데 김이월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압박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이름 자체로는 비견이죠. 십성, 이름 자체는 비견이지만 십성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서는 우선 미토의 환경지다 보니까 기토에게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 이 연월의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 즉 어떤 현금 흐름이라던가 또 잘 풀려야 되는 문제들이 정체기가 있어요. 정체 현상을 겪어요. 잘하던 것들을 계속 상반기 동안 밀어붙이고 봄에도 막 밤새워가면서 기토가 연구과제를 해낸다거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내가 뭐 사업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 다른 사람들의 몇 배로 잘 해냈던 것들이 심지어
다른 운세에서는 편관이 오면 고달프더라, 뭐 고달플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면 난 좋았다. 십성으로 안 보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기토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던 것들도 기미월에 들어서 잘하던 것들을 갑자기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잘하던 것들을 중단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토 영향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갖고 있는 아이를 양육을 하고 있다 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한다거나 예체능을 시키고 있다거나 뭐 좀 유학을 가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미월 7월달 돼가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다 손을 놔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만화 영화와 뭐 게임만 보고 아니면 좀 이상한 애들하고 놀러 다녀요. 집이 잘 안 들어와요. 속상하죠.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이 기미월이 되면 상당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수 있다.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미수금 문제도 실제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안, 초조하다. 그렇다고 기토가 뭘 안 한 건 아니에요. 노력은 엄청 했단 말이죠. 뭔가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결과가 눈앞에 잘 너무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과 너무 느린 거죠. 언제까지 기다리냐. 막 초조해지는 거죠. 성격이 막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자칫 잘못하면 방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달은 내내 기토에게 숙제 같은 달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양력으로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의 장장 9일 동안의 상황은 기토가 정화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성에 해당하는 해면병동을 하는 중이지만 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달이고 사람들과의 조화, 중요한 소통, 여기서 좀 곤란해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3일 동안 기토가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돼요. 이때 일시적인 방황, 즉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유흥 목적으로 내가 일탈을 경험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들이 있다. 교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장장 18일 정도 기토 입장에서 신유술 식상을 열기 위한 이 식상 운동을 열기 위한 금을 열기 위한 기토의 갈무리 작용에 영향을 받는 기간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타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어떤 대립이나 분쟁이 발생이 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를 변호하기가 힘들어져요. 평상시보다 내가 말을 막 더듬는다거나 지금처럼 버버버버 하면서 더듬어요. 또는 묻어간다거나 아무 말도 못하고 내 목소리를 제때 내지 못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에 끌려가고 휘둘리고 하라는 대로 하게 되고 약점 잡히고 혼자 끙끙거리고 막 인터넷에 글 올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기토가 있다면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기토 글자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당뇨인자로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이때는 또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폭식 또는 이제 살이 찌기가 또 쉽습니다.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도 스트레스 발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토가 끙끙거리고 앓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과정들이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안 풀리던 시험에 의외로 합격이 생긴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막 어려운 시험 아니면 연예인이 되기 위한 어떤 치열한 관문 연기 학원에서의 치열한 오디션 이런 것들이 합격이 되거나 아니면 학점이 부족해가지고 겨울에 졸업을 이제 제때 못하고 보류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7월 달에 또 여기에 대한 졸업에 대한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한 달의 운세를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일단 김이월의 정인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고요. 또 재성의 입고지인 미토의 상황을 봤을 때 천일기의 환경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만한 부분이 바로 상관계수. 자수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목에서 나온 갑목, 편재입니다. 이 두 에너지가 바로 이 미토에서 인묘가 됩니다. 좋은 부분은 관인의 소통과 유통이 차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신유술을 열기 위한 기미월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만날 만한 사람들, 즉 대인관계, 그리고 나의 사업, 어떤 장사, 앞으로 할 만한 일들, 여기서는 이 7월달 기미월에 이번에 만나게 되는 인연들과 일적인 컨텐츠들이 모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화에 사전 준비성을 갖춘 인연들과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편재. 여기서 편재 갑목에 대한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다거나 대응을 하시게 됐을 경우 빠른 처리가 아쉬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김이월에는. 전체적으로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재성인 줄 알고 달려들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천을 귀인의 환경이라 그나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7월 7일에서 7월 16일까지가 경금 입장에서 정화에게 영향을 받는 장장 9일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차분해지고 끌어당김도 잘 돼요. 여유가 생겨요. 아주 좋은 기간이죠. 그러면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경금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3일이 이제 펼쳐질 텐데 실제로 용기도 생기고 추진력도 강해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도 사실 장사나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는 기간이고요.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는 경금이 신유술 금을 열기 위한 기토의 갈무리를 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장장 18일 동안입니다. 이때는 사주 원곡에서 만약에 내가 목을 가지지 못했다면 인목, 갑목, 을목, 묘목 이런 목을 가지지 못했다면 이 시기에 사실 나름 좀 괜찮은 흐름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만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금분들은 7월 달에 좋지 않은 것보다는 좋은 일들이 좀 더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7월 7일부터 16일까지는 뭔가 막 애쓰지 않아도 시장성을 갖춘 상품을 내놓게 되고 내가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막 고민을 하지 않아도 손님들이 와주고 소문을 내주고 이게 통한단 말이죠. 세상에게. 가장 괜찮은 기간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월초에 지금 이 9일 정도 예비가 되어 있고 물론 뒤에도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괜찮지만 내 마음처럼 막 활짝 열리진 않는다는 거죠. 빨리. 그 빨리가 안 된다는 거지. 천천히 제3자의 눈길로 쳐다보신다면 경금 입장에서 김이월은 나름 괜찮은 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환경이 좀 뭐랄까요. 이게 개묘년에 걸리다 보니까 경금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기토는 특히 약한 그러니까 왕세로 저희가 사주를 무조건 100% 보면 안 되겠지만 이 기토는 신약한 경금 입장에서는 나름 고마운 글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많이 7월 달을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천일기인의 힘을 한번 우리 믿어보고요. 관인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직업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기다리고 있던 일의 결과가 온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질 만한 일, 오랫동안 이어질 만한 컨텐츠, 인연들이 들어온다. 미리 내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도 할 수 있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이 7월 달에 펼쳐진다. 나도 모르게 손을 댔던 일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주식을 이번 달에 정리를 했는데 8, 9, 10월 달에 어떤 금융적으로 좀 위기가 왔었다. 아, 이때 정리를 한 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분들께 이 김이월은 바로 편인의 십성의 이름을 달고 들어오는 달인데요. 미월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특히 정재에 해당하는 간목, 또 식신에 해당하는 계수가 임묘를 하는 환경지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상당히 많이 휘둘리게 되고 시달리게 되는 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돈도 좀 많이 쓰게 되는 달이에요. 그리고 신금 스스로도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이런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 달이에요. 또한 체력 소모도 제법 큽니다. 왜냐면 많이 시달리니까 체력 소모가 큽니다.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제가 비유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너무 실망을 주게 돼요. 이 실망스러움은 가족 친구들의 혹은 동료들의 게으름, 그래서 신금이 그 사람들 목까지 내가 대신 일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고생들이 직업이나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좀 기쁜 소식으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닌데 김이월 뒤에 다가오는 운이 바로 신유술이거든요. 금기운이란 말이죠. 내 편인 사람들을 많이 끌고 오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기 때문에 김이월의 고생은 절대 낭비가 되는 고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가 장장 9일 동안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체됐던 일이, 막혔던 부분들이 풀리게 돼요. 대부분의 신금분들은 좀 헤맬 수가 있어요. 헤맨다는 뜻은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의미죠. 방황할 수가 있고 우왕좌왕 산만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좀 많겠다. 또 7월 17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는 이제 3일 정도 되는 기간에 을목에게 신금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는 실제로 들어오는 돈도 제법 높아지고 지출도 크겠지만 돈의 흐름이 왕성해져요. 바빠져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주변 사람들과 조화가 잘 되지가 않아요. 내가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 사람들로 인해서 바빠지는 상황, 7월 17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집중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때가 어쩌면 낮밤에 그 밸런스가 많이 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7월 21일부터 8월 8일 사이가 약 18일 동안이나 신유술을 열기 위한 기토의 갈무리, 신금 입장에서 기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보름 이상이니까. 이때 신금분들은 임수를 향한 이 기토의 몸부림, 즉 재성을 향한, 이게 갈무리다 보니까 목과는 영원히 이제 떠나는 거죠. 목의 운동을 떠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신금분들은 이때 장거리 이동이 좀 많아질 수가 있어요. 또 시달린다고 했으니까 피로 이상의 활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놓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일을 대신해주는 상황. 누군가가 펑크를 냈어요. 뭐 아르바이트생이 안 나왔다거나 누군가가 병가를 냈다거나 한 며칠 동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금이 그냥 대타를 해버리는 거죠.
대신 일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고생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7월 20일부터 8월 8일 사이에 아마도 신금의 고생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신금분들을 위한 깃발이 기다리고 있으나 이 과정 자체는 다사다난하다. 10가지 천간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실 많은 분들은 아마 이게 일간이 아니라 천간 글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신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피드백. 아, 어느 정도 맞았다. 이런 댓글 저는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수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는 김이월의 정관의 에너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육거가 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연월 자체가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고 식상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상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이월에는 신유수를 열기 위한, 즉 인성운동을 열기 위한 달이다 보니까 게을러집니다. 식신에 해당하는 갑목이 미토에서 임묘가 되고 겁제에 해당하는 개수가 또한 임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게을러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지만 어떤 권리, 새로운 힘을 획득을 하게 되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어떤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해결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었겠지만 화토가 개선이 되는 흐름이거든요. 이 미월에 들어서 재관이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은 이제 미월에 들어서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내 시간이 없어지고 금전이라던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은 상당한 개선이 됐는데 나만의 쉬는 휴식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불안해지고 본능에 충실해지고 감정대로 움직이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가 장장 9일 동안 임수 입장에서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실수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실언이 생길 수가 있고 말실수,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게을러지다 보니까 우유부단해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장장 3일 짧지만 임수 입장에서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게 되는, 확장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시고 또 외부에서는 인정을 받게끔 나를 좀 고평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는 장장 18일 동안 임수가 신유수를 열기 위해서 기토에게 갈무리를 받게 되는, 말 그대로 정관성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임수에게 하나의 테스트에 해당하는 상황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나서지 말아야 하는 일에 내가 자주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그런 일이 내게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된다는 것은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피로해지는 일들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두시거나 아니면 본능과 감정에 충실해지지 않도록 이성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한 달을 또 미리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기미월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편관이죠.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개수분들은 7월 휴가철에 굉장히 쓰임이 많아지는, 말 그대로 여기저기서 좀 불러주는 곳이 많아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해묘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미토가 관의 역할을 가장 짧게 하는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의 그냥 연어해의 미월이 아니라 가장 짧게, 왜냐하면 해묘미에서 이 해묘미에서 미가 묘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묘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일이 많아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수를 가진 분들이, 이분이 뭐 뮤지컬 배우라던가 가수예요. 나 말고도 다른 팀을 넣거나 내가 좀 아파서 이 스케줄을 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만이 그 영역을, 이 장르를 소화할 수가 있고 이 분위기에 가장 어울리는 이 무대 적합자예요. 그래서 대체 불가가 안 되다 보니까 화토 재관이 가장 안정되는 달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기뻐할 수 있겠죠. 아, 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미의 미 자체, 기토 자체가 여기서는 부서가 되고 또 본인에게는 직장도 되고 어떤 사업장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월지, 월간, 이게 부모 자리뿐만 아니라 회사를 뜻하기도 하고 부서를 뜻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이동운이 크게 발생이 되죠. 그 이동운이 강하게 발생하는 기간이 언제냐면 7월 7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개수가 정화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에요. 이 정화는 강하게 들어오더라도 이동운으로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쓰임이 많으니까 이런 활동도, 금전에 대한 기회도 늘어나고요. 내가 나서야 하는 대체 불가의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기회가 많아진다. 7월 17일부터 7월 20일 사이에 3일 동안, 앞에는 9일이었고 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수가. 그래서 상당한 부흥을, 노력을 많이 하게 되지만 당장 본인에게 이름에 남는, 이름만큼 따라주는, 내 만족에 딱 채워지는 그런 결과는 없어지는 그런 하루,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조급해지기가 쉽고 초조해지기가 쉬워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 마무리가 잘 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가 개수 입장에서는 신유술 인성을 열기 위한 기토의 갈무리가 장장 18일 정도나 일어나게 됩니다. 십성 이름은 편관의 기토죠. 근데 서두르게 될 경우에는 공들였던 일이 틀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이 7월 21일부터 8월 8일 사이의 상황이에요. 좋은 환경이나 양질의 인연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 내 생각만이, 내 판단만이 맞다. 내가 직접 이것을 판단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갇히기가 쉬워요. 아집에 빠지기가 쉬운 기간. 그게 바로 개수의 기간.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불러주는 곳이 많고 재관이 안정되어 있고 내가 움직일 일이 좀 더 많으니까 좀 더 쓰임도 많고 또 이동운이 발생을 하고 있는 달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어가는 휴가철이 되겠지만 개수에게는 다른 기회의 달이 될 수 있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좋아요, 구독, 또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8월 운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